민주당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 지역의 투표가 지금 이틀째 진행 중인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수박 기득권자라는 표현을 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박 기득권자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죠. 당장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일베를 비롯한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비하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을 경선 과정에서 들고 나왔다며 발끈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반박했는지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보수 언론과 야당의 정치 공세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당내 인사를 겨냥해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수박이란 표현이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18 민주화운동 사망, 부상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낙연 후보 측이 지난 16일 자제를 요청했지만 낙검수 출신 김용민 씨 등이 이낙연 후보를 조롱하며 계속 사용해왔고 이번엔 이재명 후보 본인까지 직접 언급한 겁니다. 몰랐다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X행이라고 지칭하는 색깔론 용어를 써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관용적 표현일 뿐이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그게 겉과 속이 다르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그렇게까지 해석해가면서 공격하실 필요가 있겠나. 캠프에선 호남 동정을 끌기 위한 이낙연 후보의 셀프 디스란 반박까지 나왔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과 야권에선 온라인상에 확산되는 패러디 이미지를 가리켜 이번 한가위 덕담은 화천대유하세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일확천금하시라는 덕담입니다. 화천대유하셔서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천대유! 전화 동의하세요! TV조선 윤수영입니다.